이 와중에 이제 헤이 베베는 멀미가 나서 들어가겠지? 섬멸자는 대구경 탄환을 발사한다. 관통력은 물론 살상력까지 치명적이지. 전장에 부활 신호기를 설치하면 아군의 재배치를 도울 수 있다. 적의 배후로 투입해 이 핸드 캐논으로 아주 박살 내버리라고. 대리님이 좋다고요? 네가 섬멸자라는 거대한 무기를 입수했다면 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겠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라. 깜깜합니다. 깜짝이야. 아, 비세진 줄. 비싸진 줄 알았잖아요. 섬멸자는 대구경 열화 우라늄탄을 발사한다. 자, 섬멸자 챙기고 어디 한번 가볼까? 저기 저 비싸 보이는 술통에 한 발 쏴보라고. 보험은 들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보험. 판타스틱 베이비. 아, 이름이 우즈네. 거리와 상관없이 한 발로 적을 처치할 수 있다. 이름이 우즈. 아, 그게 그건가 보다. 그때 무지개 넘어. 저 녀석 자기가 사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섬멸자가 사용하는 탄환은 위력이 엄청난 놈이지. 엄폐물이나 얇은 벽, 사람의 몸도 뚫을 수 있어. 자, 이제 넌 한 발로 인간이 셋을 처치할 수 있다. 파격적이지. 세 놈을 치우라. 알았어. 한두 마리 말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이니. 세 놈을 치우라. 아, 진짜. 한두 마리 말고 한 번에 세 놈 말이야. 알았어. 세 놈을 치. 아, 진짜. 한두 마리 말고 한 번에 세 놈 말이야. 단 한 발로 세 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 어렵네.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세 놈을 치우라고. 네? 한두 마리 말고 한 번에 세 놈 말이야. 내가 너무 빨리 하나? 다시 조금만 천천히. 좋아. 됐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가슴팍에 비슷한 상처가 생겼군. 패션 같은 거지. 좋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군. 총 3명. 하나는 조준경을 갖춘 사수다. 사정거리 밖에 있다. 이제 대포를 투입하지. 한 발에 원거리에 있는 적을 쓸어버릴 수 있다. 안 되는데요? 됐다. 좋아. 얼간이 셋이 줄었군. 이제 좀 더 빠른 진행으로 긴장감을 높여보지. 이제 시간과 인원이 정해졌다. 네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 목표를 달성해라. 에이! 침착하라는 건 제한 시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훌륭해, 대포 아가씨.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 자, 시간이 다 됐다. 우리가 저 자식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 골탕 먹을 수는 있지. 부활 신호기를 사용하면 놈도 좀 열받을 거야. 위관과 아군은 신호기를 설치한 어느 곳에서든 부활할 수 있다. 놈들은 보기보다 똑똑하다. 신호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복귀하도록. 하하. 아, 그래. 이 부분을 깜빡했군. 아이, 사바나가 경고했을 텐데 미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 빌어 먹을 메이스. 어떡하라고. 이런 얼굴하고는. 잘 들어라. 부활하게 되면 신호기 또는 무작위 위치에서 부활하게 된다. 네. 아, 이렇게 하라고요?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W 눌렀는데 왜 안 돼?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W 눌렀어요.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무작위. 최고의 인재들은 부활할 때 장소는 신경 쓰지 않지. 일단은 W 눌렀다고 이 양반아.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W 뭐지?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가자. 아니, 무작위는 W를 누르잖아. 근데 얘가 지금 무작위로 가자잖아요.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스페이스는 선택 지역에서 부활이고.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 편하게 먹어. 살면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되나? 버그인가? 스페이스바는 선택 지역에서 부활하는 거고요. W가 무작위 위치 선택인데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일단 무작위로 간대잖아. 부활 지점은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를 위치를 선택을 하려잖아. W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일단 무작위로 가자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게 근데 취소가 안 되잖아.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취소가 안 된다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무작위 최고의 인재들은 부활할 때 장수 환영키 눌러 봤어요. 안 돼.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W를 사용해서 무작위 위치 선택도 안 되고 안 된다고 나를 똥으로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가자. 부활 지점은 일단은 무작위로 가자고. 이렇게 곧 투입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뭐지? 이 녀석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어? 무작위 최고의 인재들은 부활할 때 장소는 아니 그러면 않지. W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뭐냐면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S를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요. W를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서 지금 부활 맞아. 여기로 부활 온 거예요. 무작위로 지정해도 돼? 올리고 내리고 온 거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W가 아니라 S를 사용하라고 했어야지. 얘가 잘못한 거지. 그럼 난 여기서 계속 W만 눌렀던 거잖아? 무작위 최고의 인재들은 부활할 때 장소는 신경 쓰지 않지. 무작위 위치를 선택하면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것 봐 헬기 말이야. 괜찮았지? 위에 그분께서 불만이 있었나 봐. 감정사고 그런 건 승진. 아니고 어우, 솔직히 나도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어우 승질나. 그래도 이번에 무지하게 편하게 해줄게. 어우 승질나. 준비해. 이 자식들아. 침착하게. 흡. 갈겨버려. 뭐? 봐봐, 약속 하나 하지. 이제 널 그만 죽일 생각이야. 사실 이게 영 구닥다리 훈련법이거든. 바로 현장에 쑤셔 넣는 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라고? 부활 신호기 사용 위험 지역. 진짜. 자, 죽어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 부활 신호기만 있으면 말이다. 시험. 이제 공중에 있던 포격 기지가 사라졌으니 모든 화기를 활용하여 안뜰을 확보해. 뭐야? 섞여 있어 애들이. 좋아, 인상 좀 써봐. 적들이 더 몰려온다. 자식은 네가 이미 여러 번 처리한 놈이지. 젠장, 놈이 부활 신호기를 가지고 있었거든. 자, 가서 아작을 내버리. 그래야 놈들이 더 오지 않을 거다. 부활 신호기를 날려버리니 적들이 힘을 못 쓰는. 이제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그죠. 그죠. 그죠 자식아.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부활 신호기가 오프라인이다. 막쳐서 더 잘해요. 미친 샤크 탱크잖아. 이거 돌개꽃.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싶을까? 부활 신호기를 쓰면 여긴 네 땅이 되긴 해. 자, 야만인들이 몰려온다. 집을 지키도록. 근데 저 망할 그림들이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잘 봐둬. 너와 네 동료 모두 똑바로 움직여야 돼. 아, 와. 자식들아. 아야, 이 자식아. 죽었다 살아나는 걸 안 내키라.
뭐 그럼 신호기를 쓰지 말든가. 뭐 까미지 뭐. 적들이 진지를 장악했다. 바꿔 말해서 이번에는 저 자식들이 병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어딜 갑니까? 터질러 잘 때를 노려서 연속 보너스를 챙기자고. 맞습니다. 이봐, 건식 갖고 싶지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지. 목표 점수에 도달만 하면 돼. 죽으면 점수를 잃게 돼. 몽땅 다. 맞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왜 나 혼자밖에 없어? 다 어디 갔어 얘들? 어? 얘들 다 어디 갔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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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빨리 와, 빨리 와, 다 와.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좋아, 시험 삼아 몇 발 쏴보자. 다음으로는 넘어갔어. 무기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한번 해봐. 우후! 주차장에 적 도착. 중앙 입구 쪽이다. 어디요? 여기. 맞습니다, 저도. 전투원 처치. 처치 확인. 공원이 적군으로 바글바글. 형편없는 예술작품들 러빙. 어느 쪽이 더 악질인지 모르겠다. 그럼 적군 죽일 수라도 있구나. 와, 지리네. 거듭했고 상태도 멀쩡하고 투입될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명심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기 전에 한마디 해주면, 그 니카라가 출신 빨갱이는 절대 믿지 마. 그 녀석 주인감이 아니야. 이상. 시작. 착수. 뭐야, 이게 대련이었어? 이제 집행자가 될 준비 됐다. 말도 안 돼. 팔을 갈아 낀다고 저렇게 해서? 레고요? 장악. 이번엔 지역 장악이다. 정해진 지역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거다. 공격팀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면 라운드에서 승리한다. 지역을 장악하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진행도를 채워야 해. 방어팀은 공격팀을 저지해야 하지. 놈들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라. 명심해. 해당 지역에서 이미 채워진 진행도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와. 정신 똑바로 차려. 양쪽 팀 모두 목숨에 제한이 있으니 라운드가 끝나면 역할이 바뀌고 지역이 초기화된다. 그리고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되지. 좀 복잡하지? 네, 너무 복잡한데요. 장악. 장악. 적 지역을 모두 점령하라.
적과 교전 중. 목표는 브라보. 실탄 확인. 적과 전투 중. 목표는 브라보. 브라보 확보 중. 모든 지역 교전 중이다. 놈들이 지금 브라보 확보 중.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안돼 나 죽으면 안돼. 위협 제거. 브라보를 확보 중. 무인 정찰기 다음 시작전 개시. 온다. 무인 정찰기 적과 전투 중. 목표는 브라보. 어디서 쏘는 거야? 용병들이 모든 지역에서 교전 중. 용병들이 목표 브라보에서 교전 중. 무연성 지역을 지원 중. 헬스톰 지원 가능. 일단 간다. 아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여기는 세라프. 헬스톰 지원을 요청한다. 적 부활 신호기 온라인. 요거나 뭐라. 둘 처치. 왜 우리 에임 기죽이고 그래요? 전투 중. 목표는 브라보. 이제 적이 준비됐어. 야, 여기서 부활해 너네. 브라보 확보 중. 용병들이 목표 브라보에서 교전 지시를 요청한다. 아, 이번에 에임 지렸죠. 브라보 점령. 빠져 나오려면 모든 지역을 점령한다. 승리. 들은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장관주야, 세라프. 위협 제거. 이게? 이게? 이걸 잘했다고? 집결지 전환 중. 모든 지역 방어하라. 방어. 이번엔 방어. 네, 이름이 장간지입니다. 한창 간지가 넘치던 시절에 만들었던 간지 넘치는 아이디죠. 이거 왔다. 아니야, 왜 오자마자 쏘냐 나를. 좋아. 브라보 1륜 중. 무인 정찰기 에너지 50% 소비. 교전 중이다. 아, 에임 뭐야? 에임 실화냐? 알파를 방어 중이다. 그래. 아. 어야 나 나 다시 간다. 총알 떨어지면 다시 온다. 알파 방어 중이다. 적 부활 신호기 온라인. 야, 브라보 뭐야? 브라보 방어 중이다. 모든 지역 교전 중이다. 위치 설정 전투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아, 깜짝이야. 삼관탄 준비 완료. 밀리지 마라 너네. 자. 부활 신호기 온라인. 알파 방어 중이다. 배터리 처치. 배터리 처치. 오로로로로로로로. 아야. 뭔 소리야? 시간이 없다. 오프라인. 전력을 다해 싸워.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알파를 잃는 중이다. 아니야. 야, 자식아.
아니 뭐 이런 데다 이런 걸 깔아놨냐? 너무 푸르더라. 아아 노마드 처치. 오 게임 겁나 빡세요. 어 뭐야? 여기 뺏긴 거야? 교전 중. 목표는 잠깐만. 야 여기 뺏긴 거야? 전투 중이다. 목표는 브라보. 처치 완료. 자 좋아. 얘들아 여기 뺏기지 말자. 잘하자. 브라보 방어 중이다. 아 승리. 수고했다 블랙옵스. 이렇게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컴퓨터 이겨놓고 좋아하기. 아 그렇지 여기 잘했지. 하다 에임이 맨날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집결지 전환 중.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자꾸 배를 쏴. 그냥 넓은 데 쏘는 게 활성화되었다. 넓은 게 넓은 데 쏘는 게 그냥 저기 된 건가? 그러죠 버릇이죠. 아 벌써. 아, 야, 얘들아.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여기 어디 있겠지? 적과 교전 중. 목표는 모든 지역. 때가 왔다. 다수 지역 확보 중. 적과 교전 중. 목표는 브라보 지역. 에이지스 적과 교전 지역. 아. 목표는 알파. 알파 확보 중. 지뢰를 설치하겠다. 이 자식아. 어디갔어 한놈. 일로 왔었는데 이들? 목표는 브라보. 좋아 야 여기다 설치할게. 여기서 부활하자 우리. 브라보 확보 중. 다 확보해 너네가. 적과 교전 중. 목표는 브라보 지역.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용병들이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보안 신호기가 오프라인이다. 어이, 아니. 빠져나오려면 하루는 걸릴 걸. 적과 전투 중. 목표는 브라보. 놈들은 끝났다. 이 자식들아. 뒤에 있다 이 자식아. 헬스톰 간다.
난 왜 죽은 거야? 아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력을 다하라. 쓸데없는 데다 깔아놨어. 놈들에게 남은 목숨이 없다. 용병들이 목표 브라보에서 교전 중. 프레스 처리. 자식들. 브라보 확보. 나이스. 블랙옵스 모든 지역 통제하라. 유후. 얘 걔도 있어요, 걔. 얘도 있습니다. 장관주야. 아, 지렸지. 셰라프 성님이 여기서 지렸었지. 사살 확인. 등이 무척 따끔했지. 접촉이 확인됐다. 누구 타협한 거지? 전부다! 아, 5시가 다 돼가네. 나 왜 방송했다 하면 5시냐? 자, 이제 마지막 토크! 자, 오늘 토크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사에는 토크다. 적의 발을 묶고 싶을 땐 유자 철선이다. 1차 대전부터 적을 엿먹이는 데 쓰였다. 바리케이드는 설치형 엄폐물이다. 그리고 전자 파장을 방출한다. 인간용 오븐 토스터라. 네, 캐릭 10개 공구 상자에 딱 맞고. 토크! 너는 운전병이 아니라 엔지니어다, 빌어먹을. 네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군에게는 행운이, 적군에게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것이다. 시작부터 욕먹어? 빌어먹을 소리 들어야 돼, 내가? 하, 적이다. 적은 저문을 지나야 할 테니까 저기서 놈을 끝장낼 수 있겠군. 유자 철선을 설치해라, 신병. 목표 지정! 표시된 곳에 설치하라고 말했다! 어이, 진짜! 오. 하, 이 녀석 군침 도는 건 딱 먹기 좋은 크기가 되었어. 놈을 처리해라. 아, 그리고 기저귀도 챙겨. 녀석에게 필요할 것 같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모습이 흔해졌지. 행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 유자 철선을 동시에 두 군데에 설치한 뭔가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합쳐진 뭔가 최신 기술이랑 옛날 기술이 합쳐진. 좋아. 놈들에게 집안에서는 뛰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자. 통로에 철선을. 잘 됐군. 이제 서버실 입구에 유자 철선을. 잘못 깔았다고 막 소리 질러요. 놈들 눈에 띄지 않거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제 자리에 앉아 낚시나 즐겨볼까. 멍청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걸리려나. 자, 거드름 비우는 자식을 잡아라. 쏘았습니다. 놈들은 쉬운 사냥감이야. 사냥을 시작해봐. 이제 한동안 그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제 다음 길을 노려보자고.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자, 창 아래 유자 철선으로 함정을 설치해라. 네. 철선 까는 건 이제 도가 텄군. 그렇습니다. 이제 사격 훈련을 진행해볼까? 알겠습니다. 한 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풍구이로 만들어버려. 풍구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에게는 바리케이드가 있으니 엄폐하면 된다. 방어 기능뿐 아니라 방사선장 방출 기능도 있어 인간 제설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지립니다. 이 앞에선 누구도 힘쓰기 어렵지. 그러니까 바리케이드를 이용하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전자 파장에 당했군. 우리가 놈들을 환영하는 방식이지. 둔하게 만든다 망가뜨린. 그 녀석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전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군. 바리케이드 뒤로 엉켜하고 뒤에서 오는 거는 못 막히잖아.
이런 세상에 이제 누구를 처리할까?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놈들은 끝났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근데 이렇게 뛰어? 철상 맞게 뛰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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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적도 멍청이는 아니군. 우리가 오는 걸 대비해 철선을 설치했다. 저 녀석도 무적은 아니지. 무거워서? 총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자, 이 정도면 알짜배기 땅이지. 마음에 들어.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배운 것을 토대로 이곳을 확보해라. 저것은 위험하니 등 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자, 돌아서 보도록. 이제 어떤 천재적인 생각이 떠오를 거다. 길을 싹 쓸어버리는 게 어떨까? 여기 반짝이는데요? 좋겠지? 자, 철선 준비해. 네가 집값이 두 배는 뛰었군. 아주 좋아. 적들이 우리 장비를 부수려고 한다. 네가 놈들을 막아야 한다. 자, 잘 듣도록. 우후. 설명한 것 같아. 사악한 놈들, 우리 착한 위자 철선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우후. 저기 바리케이드를 공격하고 있다. 우후. 집중해. 우후. 그 빌어먹을 엄폐물을 방어하라고. 하고 있잖아 이 자식아. 훌륭하게 막아냈군. 팀원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아, 그렇다고 그렇게 우쭐대지는 말도록. 좋아, 우리 아군 병력이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했다. 곧 무지막지한 공격이 시작될 거다. 그런데 아직 너에게 약점이 있군.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해라. 자신을 지켜야 한다. 좋아, 유자 철선을 깔기 딱 좋은 곳이군. 머리가 안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영 아군은 아닌가 보군. 와, 오물하네. 위치 사수하라. 적은 철선이 멀쩡한 골을 못 보니까 파괴하려 할 거다. 여기도 할까? 따가워라! 아군이 쓰러졌다. 해결할 수 있으니 집중해라. 따가워라! 따가워라! 보니까 파괴하려 할 거다. 책 벌써 둘이. 좋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아군이 전부 쓰러졌고 적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 집결하고 있다. 지원 병력 없이는 너도 끝장날 거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영웅이 될 차례다.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특공대가 필요하다. 연속 득점 보너스를 얻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망하지 않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획득. 아, 이상한 데다 깔았어. 죽으면 0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자, 다시 가자. 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해지마. 야, 해지마. 이 자식들이. 수가 없군. 연속 득점 보너스 획득에 성공했다. 상대가 준비되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 저 위를 봐라. 이제 박원의 거래식 음악만 있으면 되겠군. 네가 드디어 내려. 넌 영웅이야. 아, 아파. 아프다고 이 자식들. 됐다.
오, 특공대 막 소집도 하고. 아. 나 총 없어. 총. 나 총이 없는데요. 더크, 옛날 생각나나? 안 납니다. 계속 노력하면 분명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안 난다고요. 그리고 이건 진심인데, 넌 내 영웅이야. 이상.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게 너라서 정말 다행이야. 난 밀실 공포증이 있거든. 상병 히어로 맥케이 제39공병이었는데. 네, 접니다. 이력이 화려하더군. 우수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포상 수여 다수, 그리고 상습적인 명령 불복종, 공무수칙 위반 군공공 시설물 파괴까지. 전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죠. 여기에는 자네 지휘관을 입원시킨 걸로 3주를 받았다고 쓰여 있군. 자세히 얘기 좀 해주겠나? 사회자처럼 신천들이 기재로 왔는데. 와우에 나오는 양꾼 같은데? 아깝게. 듀오폰 양꾼 아닙니까? 놈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진료실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사액이라도 먹여주던. 그 개자식은 자기가 준 고통만큼 당해봐야. 카오킹이는. 예, 블랙옵스입니다. 맥케이 상병, 자네를 위한 제안 하나 하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 오케이. 팀 데스매치. 그냥 빠르게 적을 처치하면 된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 팀과 함께 살고 죽는다. 아군을 엄호하면 너도 엄호를 받을 것이다. 목표 점수에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구만. 승리한다. 팀 데스매치. 우후, 갑시다. 시간은 흘러간다. 가자 빨리. 더 무서워요. 우리가 앞선다. 우후. 무서워. 죽었어. 유자 철선 설치. 뒤쳐지고 있다. 깜짝이야. 왜 뒤쳐져? 뒤쳐지면 안 되지. 나이스. 나이스. 무인 정찰기 다음 시작전 개시. 죽었어. 무인 정찰기 임무 시간 50% 남음. 해시톱 배치 대기 중. 이 젠장. 유자 철선 설치 중.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어, 깜짝이야. 아, 왜? 야, 왜 쓸데없는 데다가. 이 멍청아. 아, 진짜 그거 왜 한 거야? 크래쉬 사망. 효과 좋은데.
차치. 유자 철선 제가. 어딨어? 빠져나오려면 하루는 걸릴걸. 유재철선. 어디 간 거야, 애들? 깜짝이야. 어, 얘들아, 나 놀랬어, 놀랬어. 얘들아, 내가 막 와갖고, 나를 막 때리고, 막. 깜짝 놀래갖고, 내가. 야, 뭐야, 왜 온 거야 이놈들아. 아, 뭐 있는 줄 알고 쫓아왔더만. 뭐가 있었어? 잘한다 너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로인 처리. 정처치와 유료 지원을 수행한다. 센서가 목표를 감지하고 있다. 응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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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라. 무인 정찰기 이모지역 설정 완료. 엔젤 10. 무인 정찰기가 파괴됐다. 응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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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라. 유단 철선 설치. 아야 아프라. 어디 갔어 너네? 뭐야 얘? 아우! 무장한 팀이다. 목표 식별중. 온다 온다 온다. 바로 이거야. 어, 유재철선이 막 막아주지도 않네.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아니 놀래라.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무인 정찰기 중간 시간 확인. 여기 아군 무인 정찰기를 파괴했다. 아, 아, 아. 어떠? 리콘 사망. 어이 깜짝이야. 유자 철선 제거 완료. 야야야. 우와 지금 뭐한 거야? 뭐 있는데 만나자마자 날 사지를 절단해? 어? 예, 그 저기 튜토리얼. 이거는 따로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튜토리얼이 스토리야. 야야야. 아, 놀래라. 아, 정신없어. 아,
나 찾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래도 위협 제거 완료. 니가 죽여! 전방에 적이다. 바리케이드 구축중.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아무도 못 오지롱. 뭐지? 나 아싸야? 나 아싸야? 얘들아! 얘들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놨어! 일로 와, 여기 안전해! 여기 안전해, 얘들아! 보급품이 준비됐어! 쫄지 마! 봐봐! 여기 완전 지려.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완벽해. 센서가 목표를 감지하고 있다. 얘들아, 일로 와. 무인 정찰기 임무 시간 50% 남음. 얘들아, 일로 와. 시간이 없다. 밀어붙여.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파이어브레이크가 대신 지원을 요청.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후! 후! 차체. 차체. 교회. 크, 승리. 임무 목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장간제. 영 좋지 못한 것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숫자에 불과해. 소모품이지. 체스 말이나 다름없는 거야. 뭐야? 뭐야? 어떻게? 공포 라디오야? 출구가 위험해.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유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전가옥 주소를 보내지. 미행당하지 않게 조심해. 다들 응답이 없다. 살아있기는 한가? 어떤 자식이 감히? 그들은 너를 이용해왔어. 감시하고 착취했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널 죽게 내버려둘 거야. 루시, 도움이야. 제시카, 너, 뭐 어떻게? 혼자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힘을 모은다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끼리 힘을 모았다. 어찌구만요? 그냥 스토리 모드가 딱히 없는 대신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모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네요.
굳이 스토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큰 줄기 하나 놓고 한 번씩 다 플레이하면서 격전 한 번씩 다 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뭐야? 아 냄새. 안골라. 우주다 우주. 미안 친구. 아니. 아재. 정신을 못 차린 건 늘 너였어. 보르쿠타. 정신 차리라고. 내가 맞지.